어제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마무리 지었던 증시의 여파가 국내 증시에 그대로 드레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장 막판에 약간은 힘을 내주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 기조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어제장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함께 체크해볼 국내장 이슈들까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내장 한판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어제도 외국 외국인들,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 흐름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개인들만 국내 증시에서 매수 흐름을 이어갔고요. 외인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1% 넘게 하락을 한 채 765선까지 내려왔고 코스피는 0.8%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외인과 기관들의 팔자세 코스피 사흘 만에 가격 하락이 나왔고요. 또 무엇보다도 간밤 있었던 AI 칩의 수출 통제 그리고 ASML의 실적 쇼크 때문에 삼성전자는 5만 전자로 가격이 다시 한번 복귀가 됐습니다. 그 외 관련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추가적으로 또 변동성이 나왔던 부분은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가능성이 좀 커지자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하락을 보였고 방산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어제 많이 사들였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현재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지난 한 달 동안의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 개인들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지만 외인들은 벌써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단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매일같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코스피 쪽에서 보시면 KT와 현대모비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현대모비스를 많이 담아갔는데 최근에 이 지배주주 관련과 관련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함께 지속적인 매수 흐름이 이 종목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을 보시면 여전히 비만 치료제라든가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을 대거 매수하고 있는 모습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변동성이 나온 종목도 있었지만 52주 신고가 어제 갔던 종목들 안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제 팩트론은 25% 가까이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그 전장에서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어제 장에서도 52주 신고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었는데 3분기에 실적 기대감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어제 4% 추가 상승 나온 채 52주 신고가 달성을 했고요. 이 섹터와 이슈단에서의 흐름도 확인을 해보시면 반도체는 부진했지만 2차 전지주들이나 의료기기 관련주들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4분기에도 제약바이오를 계속 봐야 될까요? 이 비만 치료제 이슈와 함께 어제도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등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장중에 나왔고요.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은 1%에서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종목들, 테마단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어제 페노피브레이트라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비만, 당뇨, 심부전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한번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파마가 상한가 안착을 했고 피노피브레이트의 성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는데요. 대화제약과 명문제약이 각각 15%와 10%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고비,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어제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제넥신이 상한가 안착을 했었고 펩트론은 이제 일라일리와 함께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 소식과 소식의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어제도 25%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이 위고비의 단가 상승 기대감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에 출시했을 때도 없어서 못 팔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 출시하고 나서 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없어서 못 파는 현상이 이어진다면 오히려 단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증권사의 입장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현재 자체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 위고비 모멘텀과 맞물려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고요. 코로나19 관련주들 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또 있었었죠. WHO에서 넥스트 팬데믹 경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엔데믹, 이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위가 높은 감염병 17가지가 발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덕분에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이 나왔었던 진단키트 관련주들 주가 상승을 함께 보인 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금리 인하 시기 사이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주도주 자리에 이제 완전히 제약바이오주에게 내어줘야 될지 앞으로의 흐름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볼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 두 종목 점검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성 웹툰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공시와 함께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 소식을 전해왔고요. 한세스 24홀딩스도 어제 또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지금 한강 작가의 책이 엿새 만에 100만 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은 한강 작가의 차기작 발표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독 기획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덕분에 출판 관련주들 연일 급등을 이어갔는데 어제장에서는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었죠. 다만 시간에서 다시 한번 변동성 나온 만큼 오늘 장중의 흐름들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국내 이슈로 체크가 가능한 부분은 이 테슬라의 초기 멤버였던 현재는 제너럴 모터스의 부사장인 피터가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다음 주면은 한국에 도착한다라고 하고 현재 제너럴 모터스 한국 공장이 총 3곳이 있는데 그 3곳에 대한 공장 실사를 전부 다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너럴 모터스는 한국에 전기차 공장은 없습니다. 전기차 생산 라인이 없는데 이번에 와서 아마도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생산 라인을 개설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간밤 미국 쪽에서 전해졌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 미국 안에서의 3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작년 3월 3분기와 비교해봤을 때 긍정적인 수치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홀로 독주하고 있었던 전기차 시장에 다른 브랜드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수치가 확인이 된 만큼 이번에 국내에서 만약 새롭게 전기차 공장 라인이 생산이 된다면 역수출과 관련된 기대감도 다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방문하는 만큼 추가적인 소식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미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시그널들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원전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던 게 구글의 SMR 전력 구매 계약 사건이었습니다. 2030년도부터 가동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제 구글 소식 덕분에 원자력 관련주들 장중에도 변동성이 있었고요. 간밤 새벽에는 이번에 아마존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도미니언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노스웨스트와 함께 SMR 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빅테크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원자력과 관련된 이슈를 전해오는 것은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또한 SMR과 관련된 투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미국 대형 빅테크들의 원자력 투자 소식이 대규모로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다시 한번 원자력과 관련된 기대감을 키워가도 좋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7월에 있었던 체코 수주 때 잠깐 반짝였다가 그 뒤로 주가 하락이 연일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또 손실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원자력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소식이 원전주들에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미국 측에 공개된 데이터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데이터 센터나 뭐 에어컨 등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오는 2050년까지 전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수치도 같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전 소식과 관련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옆에 추려봤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 않았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하기 전에 뉴욕 증시에서 보내온 시그널들 조금 더 자세하게 더 포착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 밤 사이에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하락하더니 다시금 힘을 차려줬죠.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 0.8%가량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다시 한번 마감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나스닥이 0.28%, S&P 500지수 0.47% 강세를 보였는데 하루 만에 다시 반등 힘을 차린 뉴욕 증시죠. 국내 증시도 하루 만에 다시 힘을 차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의 흐름은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전장에서 올랐던 종목들 내리고 내렸던 종목들 오르는 그런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장에서 52주 신고가 기록했던 애플, 이날은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0.9%가량 내림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는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이슈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0.43%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많이들 보유하고 계시죠. 테슬라는 밤사이에 0.8%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4% 이상 하락하더니 밤사이에도 0.27%가량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국제 금값은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매력도가 커지는 모습에 0.5%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의 주요 지표, 큰 지표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확인하면 좋을 지표, 9월 수입 물가가 되겠습니다. 전월 대비 0.4% 하락을 했는데요. 유가가 워낙 낮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 물가가 줄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 대선을 앞두고 또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전망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CFRA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9월 신고가를 고려하면 단기 랠리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9월은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게 보통인데 이때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10월에도 또 11월에도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이어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파이퍼 샌들러는 10월은 대체로 강세장 흐름 속에서 내리면 다시 오르는 경향이 있다. 조정은 그러니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의견들을 우리가 밤사이에 목격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HSBC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대선 이후 기대할 만한 랠리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시장이 조금은 고평가돼 있는 것 같다라며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내리고 올랐던 증시, 오르고 내렸던 증시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른 종목들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애플 빨간색, 이날은 내림세를 보였고 반면에 엔비디아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실적에 대한 좀 불안감, 우려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바로 다시 보험주 상승세로 올라온 것 확인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국제유가 하락에 에너지주도 전장에서는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이날은 그래도 대체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했지만 에너지주 함께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에 보면 조금 오른 종목들이 꽤 많이 눈에 보이죠.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특징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TSMC의 실적이 현지 시간 17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도 오늘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또 아시아 증시에서부터 반도체주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엔비디아 주가까지도 연결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 소식 들려왔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서 이제는 아마존도 소형 원자로 발전에 5억 달러를 투자한다. 합니다. 그리고 어디와 손을 잡았나 보니까 아마존 웹서비스 도미니언 에너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미니언 에너지의 주가 밤사이에 5% 이상 오르는 모습들 나타냈는데요. 사실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된
중소형주가 더 크게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투자 심리가 다시금 끌어올라왔기 때문이겠죠. 오클로가 42% 가까이 폭등했고요. 뉴스케일 파워와 나노원자력 에너지 또한 모두 다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과연 이런 강해진 투자 심리가 국내 증시로까지 연결될지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슈 확인해 볼까요? 오르고 내린 종목, 내리고 오른 종목들 있지만 내리고 내린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ASML이 되겠습니다. 전장에서도 두 자릿수 하락률, 그리고 밤 사이에도 6% 이상의 또 추가적인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2025년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한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등 다른 반도체주가 오를 때 반도체 장비 대표 주자인 ASML이 내리다 보니까 장비 관련주는 또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구분되는 흐름들 국내 증시에서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숏 스퀴즈라고 하면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손실을 볼 것으로 염려되는 투자자들이 급하게 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지난주 공매도 물량이 많은데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다라면서 숏 스퀴즈가 이번 어닝 시즌에 발생할 수 있음을 조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콜옵션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했는데요. 혹시나 숏 스퀴즈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손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옵션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옵션 매수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 보시고 숏 스퀴즈가 나올 것 같다 하면 종목 그 자체를 매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높은 공매도 물량이 있지만 여전히 골드만삭스가 매수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나열해 봤습니다. 추이 온라인 애완동물 관련 물품들을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죠. 그리고 모더나, 달러트리, 온세미컨덕터, 로얄캐리비안, 퍼스트솔라, 델테크놀로지스, 크라우드스트라이크까지 공매도 물량은 많지만 지금 주가가 좀 올랐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른다면 숏스퀴즈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시그널 정리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일단 3대 주요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훈풍이 국내 증시로 이어질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반도체 장비주만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반도체주가 반등할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할지 지켜보셔야겠는데 TSMC의 실적 장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형 모듈 원자로 계약이 없었던 중소형주까지 함께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과연 국내 소형 모듈 원자로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꼭 챙겨보시죠. 이렇게 수요일장을 통해서 국내 증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시그널들까지 확인해봤습니다.